같은 5월에 했지만 농번기를 피해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번기는 6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5월이 적기였다. 이들이 조기 선거를 추진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자유당 정권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조병옥이 치료차 미국으로 떠나고 3일 뒤 열린 국무회의. 자유당 정권은 선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선거 시기를 3월 15일로 확정한다. 그 사람들은 빨리 그 아마 조 박사의 병 저걸 짐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떠나가신다 그러면서 가서 병원에 갔다가 속히 돌아오겠다고 그러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 박사 돌아오시기만 기다렸는데 비보가 날랐으니까. 3월 15일로 공고된 선거일을 한 달 앞둔 2월 15일 미국에서 신병 치료를 받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그의 죽음은 당시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의 죽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의 죽음에 대해 묘한 심정을 털어놓는다. 정당의 경쟁 상대자로 지독한 자였으나 작과했다니 섭섭하다. 건국초 각별한 사이였던 조병옥에 대해 애증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병옥의 사망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듯이 유력한 야당 후보의 사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조병옥 박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민주당에도 큰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면 박사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부통령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안고 있는 절대절명의 과제였습니다. 당시 헌법상으로 이 대통령 유고 시에 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장면 박사가 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팔순 고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유고 시 그 대통령직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기붕 의장의 부통령 당선을 지상 목표로 삼고 선거운동을 벌여나갔던 것입니다. 3.15 선거가 있기 20여일 전인 2월 23일자 이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당시 내무장관의 발언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 박사 장의가 끝날 때까지 이 표면상 중지 상태에 들어가 있으나 이 내적으로는 착착 진행 중이다. 내적으로는 착착 진행 중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뒤인 3월 3일 민주당에 의해 자유당 정권의 선거 방법 지령과 그 전모가 폭로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체 득표수 가운데 이 4할은 투표 시작 전에 미리 조작된 기권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해 무더기로 집어넣을 것. 그리고 나머지 6할은 공개 투표로. 또 자유당 간부를 3인조, 9인조로 조를 짠 뒤에 기표소 내에 잠복시켜 기호 몇 번을 찍는지 감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내무장관이 발언한 그 내용과 선거를 불과 2주 남겨놓고 벌어진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 폭로 사건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선거를 일주일 앞둔 3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무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자유당이 승리라도 한 듯 들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록에 적힌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를 둘러싸고 심상찮은 조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무장관은 전 공무원의 일치단결된 지지도 받고 있으니 자유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으며 최신 장관은 야당인 민주당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북 달성군은 민주당의 본고장 같은 곳인데 열렬한 민주당원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장관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부인까지 활동을 하고 시장, 읍장, 면장까지 선거 준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심이 자신들에게 돌아섰음을 느낀 자유당은 이번 선거를 철저한 관권 선거로 끌고 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문제는 이기붕과 장면, 과연 누가 부통령에 당선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3월 11일 중앙청 국무회의록을 보면 부정선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당시 내무장관은 선거 준비에 공무원이 제2선, 제3선에 서서 나가기로 한 것이 지방에 따라선 제1선에 서게 돼서 주변 공기가 이상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관계되는 부처에 6명의 국무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으로 관계가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최인규 내무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경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거를 부정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들한테 사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사표를 받은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꿈쩍 못하고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도록 그런 악랄한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하지만 공무원을 통한 관권선거 움직임에 대해 내무장관은 강요한 일이 없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나섰다. 한편 야당 선거 유세에 대한 방해 공작도 많았다. 유세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야당이 유세장 근처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을 중단했다. 그리고 경찰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 또한 빈번해졌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3월 9일 전남 여수에선 급기야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그리고 선거 닷새 전인 3월 10일 모의 투표 용지와 3인조, 9인조 공개 투표 등 3.15 부정선거 계획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을 시작으로 득표 공작 강화 등 자유당 부정선거 비밀지령 문건 역시 사회적으로 폭로되기 이른다. 이처럼 자유당이 사전에 계획한 기상천외한 득표 전략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자유당 정권은 언론에 협박까지 가했던 것이다. 내가 자유당 간부 암흑인데 자네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아, 사람이 신경이 나카로워지는